여기부터 주는 거예요? 어, 문제부터. 아, 거기 빈칸 채우기가 있지? 거기부터 다 하세요. 어. 어떤 거? 넌 그렇게 들어가면 못 본다고 얘기 몇 번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라 그랬지? 우리 영상 보는 방법 유튜브 들어간다. 아, 그건 그거 아, 정해봐. 물표 TV 보면은 날짜, 우리 수업 날짜가 있잖아. 그 영상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어? 그 중에 칠판 요거를 찾으라고 했지. 막대기 칠판. 너 아직도 몰랐어? 너 들어온 지 2주 됐는데 벌써. 아, 궁금해 하지 마. 딴 친구들 수업해야 돼. 아직 내용 정리 하실 거 아니야. 아직 화학 내용 정리 남아 있잖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저항의 전기 저항의 식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지. 그래서 항상 각광받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도선의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일 때 이 저항을 R이라고 했다. 얘를 잡아당겨서 길이가 두 배가 돼버리면, 길이가 두 배가 되면 저항값은 몇 배가 된다고? 네 배가 된다라고 했지. 왜? 금속의 부피가 일정하니까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버린단 말이야. 그지?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저항은 몇 배가 돼? 네 배의 저항을 갖는다. 만약에 세 배만큼 당기면 저항은 얼마가 되지? 아홉 배. 네 배만큼 당기면 16배. 이런 형태로 변화된다.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여섯 번째 온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온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온법칙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또 전기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걸 온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나타내 주면 V는 I R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 또는 I라는 녀석은 R분의 V라고 하고 R이라는 녀석은 I분의 V다 라고 하는데, 실제 원 정의는 얘야. 저항의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렸었거든. 근데 변화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식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요거 뭐 학교 선생님들은 옛날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 쭉쭉 해놓고 V는 I, R이라고 했어. V를 가리면 V는 IR, I 가리면 R분의 V, R 가리면 I분의 V 이런 식으로도 외웠는데, V는 IR만 알고 있으면 굳이 이해 못해갖고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한편 이 녀석에 대해서 그래프를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살펴보면 얘는 무슨 관계를 갖는다고 했지?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 데서. 자, 이때 이 기울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전기저항 R이라고 불러주고 있다. 자, 한편 얘는 또 요런 I가 있다라고 해. 위에 있는 거를 A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걸 B라고 한다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얘는 같은 전압을 주었을 때 더 큰 전류로 흐르는 게 저항이 작은 경우가 되겠지.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값이 더 작다라고 해. 그래서 A의 저항값이 B의 저항값보다 더 크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한편
자, 한편 이번에는 저항의 연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부 학교는 이 내용을 수업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한다고 빼먹고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 근데 지금 안 배우면 배울 기회가 거의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도 안 나오거든. 진과학 정도 가야지 이 수업을 좀 해준단 말이야. 응? 자, 또 영재학교나 이런 데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저항의 연결까지 알기 위해서 얘네들은 필수이다. 자, 저항의 연결에 한번 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직렬 연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 자, 얘는 이 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그래. 결과식은 간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예들이 있거든. 보통 두 개까지 쓰는데 우리 세 개까지 한번 연결해 놓고 살펴보자. 자, 이렇게 앞 과 뒷부분을 계속 줄줄이 연결한 이런 저항의 연결법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저항이 얼1, 얼2, 얼3라고 이야기하고 전체 전압은 V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전류가 나옵니다. 전류가 나오는데 이 저항의 연결을 흔히 우리 물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자, 물미끄럼틀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 물미끄럼틀, 가장 간단한 미끄럼틀 형태로, 자, 이런 형태의 물미끄럼틀이 있잖아. 이런 거 타본 적 있니? 요즘 뭐 뱅글뱅글 도는 게 많아갖고. 아주 전통적이지? 뭐, 이딴 거 요즘은 안 타? 어? 이거 중국 애들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되게 웃긴 거 봤다? 쭉 여기서 이제 출발해갖고 쭉 내려오더니 쭉 오더니 여기서 점프해갖고 이렇게 있다. 되게 아플 것 같아. 그러더니 또 오더니 점프해갖고 오고 여기서 빠지는데 와 무섭게 점프를 하더라. 사람이 하늘을 그냥 날다시피 하면서 내려오더라고. 그 다음에 중국 새끼들 또 만든 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만든 게 있어. 계속 그럼 거기서 뿡 떨어지고 뿡 떨어지고 뿡 떨어지고 다치기 쉽게 만들었더라고. 안전이 위주인데. 자, 이 미끄럼틀을 얼1이라고 하고, 이 미끄럼틀을 얼2, 이 미끄럼틀을 얼3야. 길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자, 처음에 바닥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를 V라고 얘기했어. 여기에 물을 갖다가 올려주는 거야. 물을 처음에 I만큼의 물을 갖다 올려주면 중간에 물이 새나가지 않고 미끄럼틀에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원을 흘러내려가는 물의 양을 I1, 얼2를 흘러내려가는 물의 양을 I2, 얼3를 흘러가는 물의 양을 I3라고 얘기한대. 그러면 물의 양이 항상 어때? 같아야 되겠지. 즉, All1을 지나가는 물의 양이 I1이고, All2를 지나가는 물의 양이 I2고, All3를 지나가는 물의 양이 I3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이 미끄럼틀의 높이는 각각 얼마가 되니? 얘는 물의 높이가 V1이고, 얘는 미끄럼틀 높이지, 미끄럼틀 높이가 V2고, 이 경우에 미끄럼틀 높이가 V3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네들은 전기로 비유할 때 얼원 양단 간의 높이가 V1, 얼2 양단 간의 높이가 V2, 얼3 양단 간의 높이를 V3라고 이야기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
자, 정리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I라는 녀석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게 실제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야.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항상 일정하다. 자, 그리고 전압을 살펴보자. V란 녀석은 각각의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어. 세 번째, 각각의 저항에 대해서 온법칙이라는 걸 얘기해 보면 V1이라는 녀석은 I1 곱하기 뭐가 되지? R1이 되는데 I1이 항상 같아서 얘는 IR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V2는 그럼 뭐가 되지? IR2. V3는 뭐가 돼 버리지? IR3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압을 두 번째 식에다 다 넣어봐봐. V라는 녀석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대신에 얘는 I 곱하기 R1 더하기 I 곱하기 R2 더하기 I 곱하기 R3라고 쓸수 있겠지. 자, 얘네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I 곱하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는 목적은 세 개의 저항을 대신하는 하나의 저항값으로 바꿔주는 게 목적이야. 이걸 전체 저항 또는 합성 저항이라고 불러주는데, 같은 만큼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같은 만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하나의 저항값을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대. 그렇다면 전체 V는 아래 그림을 이용하면 뭐가 되지? I 곱하기 R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이 몇 개가 나오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돼서는 항상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고 각각의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과 같다라는 사실이야. 매우 중요한 사실이야. 아시겠죠? 1옴, 2옴, 3옴이 직렬 연결됐대.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지? 6옴이 되는 거야. 다 합쳐주면 된다. 아시겠죠? 준혁이 이해해?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뒤쪽에 문제는 계속 풀어나가면 돼. 문제는 계속 풀고 있어. 자, 병렬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병렬 연결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항이 이번에는 병렬, 병자는 무슨 병자냐면 나란하다는 뜻이야. 나란하대. 자, 이렇게 돼 있어. 각각의 저항값이 얘는 R1, R2, R3야.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나가는 거야. 이 미끄럼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시작과 끝이 똑같잖아. 자, 그래서 이쪽에 물 미끄럼틀이 있는데, 물 미끄럼틀이 시작과 바닥이 똑같아. 기울기만 서로 다른 이러한 미끄럼틀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얘는 R1, 얘는 R2, 얘는 R3라는 미끄럼틀이라고 이야기하자.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얘기했을 때, 자, 이 전체 높이는 얼마의 높이를 갖고 있어? V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쪽에 올려놓은 물은, 이쪽에 올려놓은 게 전체 I라고 하면, 물이 세 미끄럼틀로 나뉘어서 가겠지. 그래, 안 그래? 세 미끄럼틀로 나뉘어 가면 얘는 I1, 얘는 I2, 얘는 I3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물의 양은 세 개를 어떻게 한 결과와 같다? 합한 결과와 같다. 즉, 맨 위로 올라가는 전류가 I1이고, 가운데로 가는 게 I2, 자, 마지막으로 가는 게 I3다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 미끄럼틀의 높이가 전체 높이가 다 어때? 다 어때? V와 같더란 말이야. 양 끝이 똑같기 때문에 이 양당 간의 전압을 V1이라고 했는데 이 시작과 끝이 모두 같으니까 세 개의 전압값은 모두 다 어때? 같아야 한대. 세 개의 전압값이 모두 다 같다. 이해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된대요. 그렇다면 자, 한번 봅시다. 얘는 I라는 녀석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라고 쓸수 있겠죠. 그쵸? 자, 두 번째. V는 V1과 같고 얘는 V2와 같고 얘는 V3와 같아요. 각각에 대해서 온법칙을 얘기하면 체온이 졸고 있다. 학교에서 체온이 잘하는 체온이 맞지? 아, 그럴걸요래. 체온이 잘하니? 잘 몰라? 체온이 잘 몰라? 임시구나. 김씨가 아니고. 자, 그러면 V1이라는 녀석은 I1 곱하기 R1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얘는 I1이라는 값은 뭐가 돼? R1분의 V1이라고 하는데 얘는 R1분의 V가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I2는 뭐가 되지? I2는 R2분의 V라고 쓸수 있겠지. R2분의 V야. 자, 마찬가지 I3라는 값은 R3분의 V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쵸? 자, 이 식을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해 봐. I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 더하기 R3분의 V가 되었는데 얘는 V 곱하기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이라고 얘기한대.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세 개의 저항과 똑같은 역할하는 한 개의 저항값을 구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럼 한 개의 저항이 있을 때 I는 뭐가 돼? I는 R분의 V라는 값이 되겠죠. 그쵸? 이 저항 R을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데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역수를 취해서 더한 값이 전체 저항의 역수값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십시오. 아시겠지? 채연아, 지난 영상 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물표 TV. 검색하면 물표 알파벳으로 TV 하면 가장 위에 떠. 우리 오늘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찍어갖고 들어가갖고 요즘 제목 안 써놓고 있거든. 우리 오늘 며칠이야? 10일이잖아. 우리 수업 언제 했었지? 8일 날 했었잖아. 그럼 4월 8일 날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는 꽉 맥힌 칠판이고 하나는 저 막대기 두 개가 있는 칠판이 있단 말이야. 요 막대기. 저기 야리꾸리 하잖아. 벽돌 모양. 저게 보여. 항상 보이게 찍거든. 잘 찾아보라고. 그것만 영상 보면은 다볼수 있어. 지난 영상도 다볼수 있어. 우리가 월금 수업이니까. 자, 제목을 써놨었는데 요즘은 귀찮아 갖고.
귀차니즘. 자, 얘는 몇 개가 오든 상관없이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3옴짜리와 6옴짜리를 병렬로 연결했대. 전체 저항은 얼마하게? 3옴짜리하고 6옴짜리를 병렬로 연결했대.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지. 그러면 6분의 3이 돼버리겠지. 6분의 3은 2분의 1이잖아. 그 분모값이 바로 뭐가 돼? 전체 저항이 되니까 2옴이 된 거야. 직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점점점 커지고 병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점점점 작아지게 된대.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보다 더 작은 저항보다 더 작다라고 해. 그러면 빈칸 채우기를 보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항상 전체 전류 같다. 직렬 연결이지. 맞아요? 동글뱅이 12번은 직렬 연결이야. 전체 전압이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 걸리게 된다.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리게 된대. 왜냐면 전류가 일정하잖아. V라는 녀석은 IR이야. 그치? 일반적으로 쓸 때 그지 온법칙 쓰면 I가 일정해. 그럼 전압이 클수록 저항도 큰 녀석이다. 그지? 만약에 아까 얘기한 3옴, 2옴, 1옴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전압의 비는 3대 2대 1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또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한다. 자, 전체 전류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최로 전체는 전류 거르지 않는다. 우리 집에서는 그럼 이거 아니네. 그지? 하나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 크리스마스 트리. 작은 전구를 잔뜩 매달아 놨지? 선이 어딘가가 끊어지면 그거와 연결된 전구는 불이 안 들어와.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보통 세 개의 전류가 지나가거든. 그래서 반짝반짝반짝 하나씩 교대로 켜졌다가 그 장치에서 동시에 반짝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빨간 램프와 연결된 등이 전선이 중간에 어딘가 끊어지는데 그럼 흘러 안 흘러? 안 흐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단점이 있어. 자, 이번에는 자, 동글뱅이 14는 당연히 병렬 연결이다.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전체 전류가 나누어 흐르게 된다.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같다. 전압이 일정한 경우야. 그럼 전류는 봐봐. 전류란 녀석은 얼분의 V잖아. 그치? 얼분의 V면은 V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네. 아까 3옴짜리가 있고 6옴짜리가 있어. 3옴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고 6옴은 전류를 조금 흐르게 하겠지.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더란 말이야. 옛날부터 전통적인 주제로 많이 나오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지금 고등학교 교재에 별로 안 나와. 중학교 때 확실히 알지 않으면 이거 계속 써먹는데 나중에 애로사항이 많다. 자,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전압이 일정하니까 전류는 계속 증가하게 돼. 자, 전체 전류가 증가한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가정용 전원은 하나를 빼도 어때? 전체가 다 흐르지. 하나를 빼도 전체가 다 흐르는데 많이 꽂으면 전류가 많이 흘러. 그러면 여러분들 멀티탭 같은 거 쓰잖아. 멀티탭을 여러 개 연결해 놓고 동시에 막 꽂아 대면은 그 주 전선이 불이 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불 날 수 있다. 그래서 멀티탭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자. 오케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멀티탭 사용하면 위험해.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 학원 교무실은 다 멀티탭 연결돼 갖고 언제 불 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배선을 갖고 있어. 내 학원 아니니까 얘기 안 해줘. 콘센트를 따로 뽑아놨는데 책장으로 다 가려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뭐 콘센트 두세 개에서 한 세 개, 네 개에서 전체 선생님들이 다섯 컴퓨터까지. 언제 불날지 몰라. 나는 모르겠네. 자, 하나의 연결이 끊어져도 전류는 계속 흐르게 된다. 당연하지. 가정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야. 어디에 쓰는지 보자. 직렬 연결. 퓨즈를 쓸 때. 퓨즈라는 건 뭐야? 너무 많은 과도한 전류를 사용했을 때 얘가 스스로 녹아.
높기 때문에 전체 전류를 차단시켜서 전기 기구들을 보호시켜 주는 거야. 집에 화재 나는 것도 막아주고. 자, 그 다음에 화재 감지 장치가 있어. 화재 감지 장치가 있는데 얘네들 있지. 어디 갔니? 여기? 아, 여기 이거 불법 강의실인데 강의실 하나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아, 쟤야. 쟤는 뜨거운 물체 연기가 닿지. 많은 연기하고 뜨거운 불기가 나면은 전체 이 안에 회로가 끊겨버려. 회로 끊기면서 이 건물 전체에 뭐가? 화재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어. 화재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어. 아시겠어요? 얘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지면서 전체 아하. 제일 많이 보는 게 널 텐데. 거의 살인에 준하는 짓을 했구나. 인규가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자, 한편 장식용 전구, 아까 얘기했던 장식용 전구가 이런 예가 되고요. 자, 병렬 연결에 대해서. 멀티탭 사용하는 게 병렬 연결이야. 위험하지. 건물의 전기 배선, 스위치 하나 끄면 전체가 다 꺼지는 게 아니고 그 강의실만 꺼지잖아, 그지? 그래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원은 다 병렬이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직렬 연결하면 불리한 게 있어. 직렬 연결하면은 전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압이 작아지잖아, 그치? 맞아. 전압을 나눠 갖는 거잖아. 작아지니까 전구의 밝기가 어둡게 비치게 돼. 하나를 연결했을 때보다 어둡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 안전한 전기 사용. 한 콘센트에 여러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자, 한 콘센트에는 하나만 연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중단원 핵심 유치. 이번에도 건드렸으면 넌 뒤졌어. 지훈이, 넌 지금 신입생이라 엄청나게 봐주는 거야. 가장 오래 다니는 게 인규지. 인규 같았으면 지금 벌써 지금 관에 누워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옛날에 죽었지? 아, 미안해. 작년에 죽었지? 죽었으면 1학년 여름방학 근처에 죽었을 거야 아마. 생명 선생님한테는 두 번째 시간에 죽었을 거고. 얘가 뺨을 이렇게 세게 잡았다고 아프다고 울었대. 그 아픔 얼마나 아프다고. 뭐 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 쉬는 시간을 먹었어야지 이놈 시기야. 저도 물. 시끄러 시기야. 저도 화장실. 참어. 저 렌즈. 화장실. 참어. 큰 거. 참으면 변비가 돼 갖고 며칠 동안 화장실 안 가는 간편함을 얻을 수 있어. 아, 물. 저 안 걸렸어요. 빨리 가. 빨리. 선생님 친구 아버지신데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야. 근데 이 선생님 이제 어릴 때 친구 아버지거든. 이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인가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근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수업을 하셨다고. 그리고 수업을 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가고 3일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 죽기 직전까지 수업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암으로 실려갔는데 계속 콤마 상태였단 말이야. 의식불명. 옛날 선생님들은 다 그랬단 말이야. 자, 중단원 핵심 요약. 이 부분부터는 시험에 안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야. 다 끝까지니? 이 단원 끝까지야? 지훈이네도? 자기장까지? 병리, 아, 정, 저항의 연결까지야?
그러면 지훈이는 지금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응? 굳이 아닌데 들을 필요 없어. 자기장. 너네 자기장까지야? 준혁이래도? 어? 자, 한번 보자. 땡땡. 자석주의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한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한다. 동글뱅이 이런 자기장이야. 방향은 자침의 나침반의 자침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기장의 세기 양극으로 갈수록 세고 가운데 부분이 가장 약해. 그리고 자석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감소하는 자 이런 자기장을 얘기한다. 자, 이 자기장의 모양을 곡선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고 있다.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갈라지지도 않고 합쳐지지도 않는다. 자기력선이 간격이 촘촘하면요, 자기장이 센 곳이야. 자기장의 센 곳은 자석의 힘이 강한 곳이야. 자기력이 센 곳이다. 아시겠어요? 촘촘하다. 어? 양극 쪽이 촘촘하지?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듬성듬성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장을 자기력 선속 밀도라고 불러서 자기선의 밀도를 이야기하는 게 자기장이래. 밀도가 크다는 것은 빽빽하면은 자기장이 크고 듬성듬성 있으면 자기장이 작다는 뜻을 의미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살펴보자. 이 부분은 대학교 가서도 나오고 과학고 내신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다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딸랑 두 개밖에 세 개 나오는구나. 자, 첫 번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자, 여기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다라고 해요. 이 주변에 자침을 갖다 놨더니 나침반의 자침을 갖다 놨더니 얘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리키냐? 이 방향으로 가리키는 자기장을 관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나침반을 갖다 놨더니 나침반이 이 원의 접선 방향을 향하는데 N극의 방향이 이 방향이야. 나한테 한 소리지 그거? 에이씨. 어? 나한테? 저런 씨.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를 위에서 관찰하면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전류가 위에서 보면 나온다는 뜻이야. 점을 찍어 놓은 게 나온다는 뜻이야. 이 주변에 자기력선이 생기는데 자기력선이 요 방향으로 생기는 거야. 동심원의 모양을 갖고 있지. 근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자기력선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때 자기력선,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방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자, 도선의 전류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할 때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손을 갖다 대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 도선을 감싸 쥡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해. 옛날에는 오른나사 법칙도 가르쳤는데, 오른나사 법칙, 나사를 잘 모르더라고. 나사를 잘 몰라서 요즘은 되게 이 방법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시만, 전류의 세기를 보자. 아, 잘못 샀나 봐. 자꾸 들어가. 자, 전류의 세기는요. 자기장의 세기지. 자기장을 B라고 하니까 B의 세기라고 얘기하자. 자기장은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대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세다라고 얘기해요. 또이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 도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멀수록 듬성듬성 있다라고 얘기했지. 맞아요? 그래서 도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반비례해서 이걸 자기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원형 도선 중심에서 갖게 되는 원형 도선에 의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자.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원래 이름은.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봅니다. 자,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대비니까. 자, 여기 원형 모양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대요. 이때 자기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 자, 윗면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와. 자기력선은 무슨 극에서 나온다고 무슨 극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자기력선은 어느 방향에서 나온대? 어느 극에서? N극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대? S극. 즉 위쪽이 N극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래쪽이 S극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처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역시 오른손을 이용하는데, 자, 손가락의 역할을 바꾸기로 했어요. 손가락의 역할을 바꿔서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원형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얘도 오른손을 이용하는데 손가락의 역할을 바꾸는 거야.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싸집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 또는 N극이 생기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 도선에 감아지는 손가락의 역할만 바꿔준 거야. 아시겠지요?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이 자기장의 세기는 자, 이 녀석으로부터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할게.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 나중에는 이렇게 배워. 자기장 B는 고등학교 때는 K 곱하기 R 분의 I라고 해. 얘는 정확히는 2파이 분의 뮤 제로 새로운 값들이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도 R 분의 I라고 해. 나중에 과학고 가면 이렇게 배워. 자, 그리고 얘는 B라는 값은 2분의 뮤 제로 곱하기 얼 분의 반지름을 아직 얼이라고 쓸게 i라고 해. 자, 또는 얘는 k 프라임 곱하기 얼 분의 i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k 프라임이라는 것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테슬라는 자기장의 단위야. 자, 여기서 k 값은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자 칸 채우기를 보자. 직선 도선에 원형 도선에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킨 후 내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진다. 내 손가락이 감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지. 자, 그리고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시험 문제에는 얘보다는 이 형태로 많이 내주고 있어. 학교 시험에는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어. 자, 이쪽으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자.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맞아?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럼 자기장의 모습이 어떻게 되니? 중앙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이야. 이해해? 자,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돼. 얘는 동심원은 아니야. 오케이? 동심원은 아니고 자, 이렇게 찌그러진 원형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대. 이때 각 위치에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나침반은 원래 이쪽이 북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 N극이 위쪽을 가리키겠지. 안쪽에선 다 그래. 바깥쪽에선 어떻게 가리키니? N극이 아래를 가리켜야 되겠지. 이쪽 방향으로. 맞아요? N극이 아래를 가리키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얘는 직선 도선에서는 극이 없었는데 걔를 동그랗게 나타났더니 N극과 S극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한번 살펴보자. 천인규 똑바로 앉아.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해하지 마. 궁금한 건 화학 시간에. 메뚜기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에요? 당연하지. 아, 저 그지 같은 새끼. 귀엽지도 않은 게 귀여운 척 하니까 징그럽잖아. 아휴. 자, 이번에는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더워? 여기 에어컨 청소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갖고. 어? 수학 시간에 켰어? 그럼 켜. 킬 줄 알면 켜.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얘만 되는 거야? 쟤만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안 돼. 얘만 돼? 쟤는 안 돼?
자,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터에 가고 싶은 거지? 어? 인천 추모공원에 보내줄까? 어? 인천 가족 추모공원에 가면 승하원이라고 있어. 거기서 찜질방보다 더 따뜻하게 해주지. 가끔 불꽃이 튀던데. 선생님이 옛날 다니던 찜질방은 참숯가마를 이용한 찜질방인데, 그 숯가마 안에서 숯이 아니고 참나물을 막 불태운단 말이야. 참나물을 불태운 다음에 재를 다 긁어낸 다음에 거기에다 물을 뿌리거든. 막 물을 뿌리면 증기가 엄청 생기겠지. 그 위에다가 거적을 옛날 멍석 같은 걸 덮어. 근데 그게 지나치게 뜨거워 갖고 가마 안에서 불난 적이 있다. 119까지 와서 가고 며칠 동안 가마 못 쓰고 막 이랬었어. 사람들 대피하고. 근데 선생님이 안간날 갔더니 참숯가마를 언제까지 못 쓴대잖아. 그럼 전기가마 쓰면 덜 따뜻하잖아. 봤더니 불이 났었대요. 거기 그런 데 들어가고 싶단 얘기지. 승하원에 가마에 들어가면 더 뜨거워. 거기는 뼈까지 태워주죠. 헬륨 빼고 분자가 너도 뺄게. 자, 전류가 있어요. 왜 자꾸 친구들 수업하는데 방해를 해? 그 화학 시간에 물어보면 되잖아. 자, 시험 대비가 얘네들 끝났으면 모를까 아직 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내부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요. 균일하다는 것은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 수가 항상 어떻단 얘기야? 일정하게 이런 자기장이 생긴대요.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마치 누구처럼 생겨? 막대자석에 의한 자기장처럼 생겨. 그렇다면 앞쪽에는 무슨 극이 있는 거지? N극. 뒤쪽에는 S극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 자, 그리고 외부에는 막대자석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해. 오씨, 왜안 맞냐고 짜증나게. 근데 알리게 더 좋아. 우리나라 거는 안 맞아, 아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아령으로 바꾼 거잖아. 저 아령은 원래 미술용이야. 미술에서 목탄 분필 끼우는 용이거든. 목탄 분필 끼우는 용인데, 원래 분필 케이스가 그 그림 화구야, 화구. 그래서 목탄 분필 끼우는 거야. 목탄 분필이 다 얇게 나오거든. 막대자석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그림 좀 그렸잖아. 친구가. 선생님 절친이 있거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걔는 홍대 미대 갔어. 미대는 홍대가 제일 세지 않아? 제일 세지. 근데
홍대미대가 제일 센데 과외비는 서울대미대 애들이 더 세던데. 어저께는 아니다 수요일날은 선생님 인사동 갔다 왔거든. 근데 그분은 중대 미대 나온 분. 그래갖고 같이 갤러리 돌아다니고 했지. 중앙대도 예대가 되게 세거든. 서울대 미대는 중에 자 코일의 내부에는 직선 모양, 균일한 직선 모양이고 외부는 막대 자석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방향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자 코일을 감아줘요. 자 코일을 감아줄 때 나머지 엄지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N극의 방향 또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내 손가락이 향하는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전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움켜졌을 때 이게 자기장 방향이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 특징이 있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자기장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한편 자기장은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된 얘긴데 원래의 뜻은 단위 길이다. 감긴 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세다라고 얘기해. 여기서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자기장은 언제 감니? 촘촘하게 감는다와 많이 감는다야. 근데 촘촘하게 감는 건 좋은데 몇 번 안 감기면 자기장은 그닥 세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많이 감는데 넓은 길에다 많이 감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양쪽 주장 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촘촘하게 감는다고 한두 번 감았다고 그게 자기장이 그렇게 세게 나타나진 않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전체 길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감겨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일정한 길이에 대해서 많이 감을수록 그리고 같은 수를 감았을 때는 감은 길이가 짧을수록 촘촘하게 감는데 이것도 부족해갖고 여러 겹으로 감아. 이해? 여러 겹으로 감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TV에서 한 얘기는 둘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둘 다 틀린 얘기일 수도 있다. 원래는 단위 길이당 감은 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촘촘하게 감지만 두 번 감았대. 큰 자기장 세기 기대하기 어렵겠지. 맞아? 겁내 많이 감았는데 1km에 감았대. 의미 없지. 그래서 일정한 길이에 많이 감을수록 촘촘하게 감을수록 이런 표현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둘 다 보면 어떻게 보면 틀리기도 하다. 원칙은 단위 길이당 감긴 수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쓰냐면 B라는 녀석은 K2' 곱하기 NI야. 여기서 N은 단위 길이당 감은 수인데 저 아이를 우리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 코일 이름이 저렇게 생긴 코일의 이름을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솔레노이드 길이에 대해서 정체 감긴 수 곱하기 I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K2'이라는 녀석은요. 뮤 제로 좀 전에 썼던 뮤 제로라는 값과 같은데 진공 중에 투자율
추가 상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얘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주어지는 값입니다. 자,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N극이 된다. 전류의 세기와 전류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면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달라지게 된다. 전자석이라는 것은 이 코일 안에다가 연철을 넣는 거야. 연철. 철은 철인데 강철을 넣으면 안 돼. 연철을 넣게 되면 내가 어때?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석이 되게끔 해주는 특징을 갖게 합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한다. 철심을 넣으면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진다. 특징,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된다.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하여 자석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우리 3단원 들어간 친구가 너네 셋이 3단원 들어간다 그랬지? 자,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하여 자석의 세기와 극을 조절할 수 있고 이용은 전자석의 기준기 자기부상열차에 이용되진다. 내 마음대로 자기장을 세게 할 수 있고요. 방향도 바꿔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전자석의 중요한 점이고 안쪽에 철심을 넣는데 연철로 만든 철심이고 자 원래 생기는 외부에 의한 자기장과 연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합쳐져서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 자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옛날에는 전자기력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야. 자,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기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자, 여기 N극이 있고요. N극이 있고 아래쪽에 S극이 있어요. 이때 N극에서 S극 쪽으로는 뭐가 내려오지? S극에서 N극 쪽으로는 뭐가 N극에서 S쪽으로는 뭐가 내려옵니까? 자기장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자기장이 내려오고 있다. 자, 이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 거예요. 자,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 전류가.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뭘 갖게 됩니까? 뭘 갖게 되죠? 자, 자기장을 갖게 돼요. 누구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자기장이 어떻게 됐지? 커졌지. 자기장이 커졌어. 반면에 이쪽은 자기장이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는 게 합쳐지니까 작아지지. 감소됐어. 이때 전류가 만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이 커진 쪽에서 작아진 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을 뭐라고 부른데 자기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흔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자기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해줄까 그냥 원래대로 해줄까? 학교에서 두 개 다 배웠니? 두 개 다 배웠어요. 그럼 두 개 다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왼손을 이용한 방법을 보자.
왼손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왼손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미국은 수정헌법에 의해서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미국 시민이라면 자 총기를 갖고 있는 놈 중에는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있죠. 좋은 놈 중에 대표적인 놈들이 누구야? 경찰이네요. 경찰 중에 몇몇 특검 특별한 사건들은 아무 경찰이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주 경계를 넘어갔대. 그럼 주 경찰은 못 잡아. 이런 경자 이런 아이들을 추적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연방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연방 경찰이 FBI야. Federal Bureau of Inspection 해갖고 연방경찰이 되는 거지. 이 연방경찰이 쫓아가는데 연방경찰이 현행범을 잡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행범 봤어. 근데 이걸 생각하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왼손잡이에 대해서 많이 관대하지. 우리나라 왼손 쓰면은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바꿀 수 있게끔 고쳐준단 말이야. 보통 불편하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가 되는데 미국은 왼손잡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왜 그럴까? 아니에요. 인구수가 많아서 왼손잡이가 많아요. 약 인구의 17%가 왼손잡이가 되는데 FBI가 왼손잡이야. 오른손으로 신분증 보여줍니다.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라고 표현해 주죠. 총 모양이네. 그지? 현행범 잡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하게 검지손가락을 펴고 또 자 엄지손가락에 수직하게 중지를 펴고 두 손가락은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지게 될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F 힘이 되겠죠. 힘 force.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검지가 가리키는 게 B가 되는데 자기장. 자 그리고 중지가 가리키는 게 I가 되는데 전류가 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해볼까? 자기장 내려오죠. 전류 나오죠.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방향에 자기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을 보자. 우리나라 교육부의 표준이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오른손을 이용한 방법을 얘기할 때는 자 오른손을 그려봐요. 손바닥을 펼쳐 놓고 있는 자 이러한 그림이라고 하자. 왜? 자 오른손의 손바닥이에요. 네 개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뭐지? 자기장이야. 그리고 하나가 흐르는 게 전류야. 이 둘은 사실 수직할 필요는 없어요. 수직 안 해도 돼. 자 이때 엄지손가락 엄지의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나쁜 놈도 있거든. 나쁜 놈은 강도네. 그지? 꼼짝 마라. 나는 FBI다. 돈 내놔야. FBI. 그쵸? 옛날에 했잖아. 돈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 돈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선 속에 자기장 속에 걸쳐있는 도선의 길이를 만약에 L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자기력의 세기까지 한번 얘기해보자. 얘는 학교 내신 안 나와. 근데 배우는 김에 한번 자기력 세기도 나중을 위해서 한번 보자. 자기력 세기는 F는 빌레나야. 빌이 돈이잖아. 돈 내놔. 빌레나. 근데 일반적인 현금이 아니야 이거.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것들이야. 큰 돈. 뭘 해야 돼? 사인해줘야 돼. 사인 세트. 이때 세타는 I와 B 사이 각이야.
자, 전류와 전류와 자기장 사이각이다라고 해서 빌라나 사인의 조까지 있는데 요거는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두세요. 층 얘기로 한번 보자. 자석 사이에는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하여 도선에 힘을 받는다. 힘의 방향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자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으로 자 자기장 방향으로 향할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라고 합니다. 자 힘의 세기 전류 및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세다. 또 전류와 자기장 사이가 서로 사인 셌다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 1이 돼버리지. 맞아? 이때가 최대값이야.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일 때가 최대값이고 나란하면 얼마일까? 0. 0도가 되니까 사인 0은 얼마야? 네 공부나 해. 자, 사인 셌다가 0도일 때, 즉 전류와 자기장이 나란할 때는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90도일 때는 0이 된다. 이 힘을 이용하는 예가 바로 전동기 전류계 전압계 스피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로 전동기의 예를 쓰고 있네요. 전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 원자는 임금님이 있지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왕자가 생기면 옛날 왕자를 원자라고 불렀어. 근데 큰아들은 이제 세자책봉이 되고 나머지 왕자들은 군이 되지. 탄소예요. C는 발 앞에 있는 말이 C지. 옛날에 B커라고 썼었어. 자, 전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전동기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야. 자기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인데 자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볼게. 이 전동기라는 장치는요, 항상 특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브러쉬라는 부분과 브러쉬라는 부분과 정류자라는 부분으로 갖다 놔요. 이 통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도선이 닿는 금속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부분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속을 갖다 이렇게 붙여놔요. 얘를 뭐라고 불러? 브러쉬. 얘는 정류자라고 불러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한다.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데 이쪽에 정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쪽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주게 되면 얘는 항상 들어가고 이쪽은 나와. 회전에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이쪽에 있는 건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건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이 진료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네. 오케이? 얘네들은 상관없고 이 두 아이가 힘을 받게 돼. 자, 얘도 전류 받 그냥 이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살펴볼게. 자, 외부에서 자기장은 이렇지, 그렇지? 자기장이 가요. 전류 윗부분은 나와요. 그럼 이 아이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펴보면 자기장과 전류 들어가 얘는 윗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전류 방향이 반대라면 반대 방향이 되겠지. 전동기는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반대로 돌아. 아시겠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가지? 자기장 가고 있잖아. 근데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니? 내려가고 있지? 힘을 뒷방향으로 받아. 얘는 앞부분은 자기장 가지? 전류? 미안하다. 얘는 올라가야지. 아이 쏘리. 자, 얘는 가고 있지? 올라가지? 힘 앞쪽 방향으로 받아. 이쪽 부분은 자기장 가지 전류 내려가고 있지? 뒤쪽 방향으로 받는데 이 부분은 서로 상쇄돼서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케이? 요 두 힘에 의해서 얘가 뱅글뱅글 돈다라고 해. 그래서 전동기가 나오면 각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 각 부분에 흐르는 전류에서 어떤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지가 주로 나오게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위로 받는다, 아래로 받는다 표시해 놓고서는 답 고르는 문제가 있어. 자, 한번 책으로 보자. 전동기 원리.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자기장에서 받는 힘을 이용한다.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지. 자, 아래 그림. AB에는 윗방향에 전류가 작용하고 있고, 자, 윗방향에 힘이 작용하고 있고. 왜 윗방향이 작용해? 내가 잘못 썼구나. 자기장 가지. 얘 나오니까 아 윗방향 맞아. 손가락을 잘못 썼어. 자, 얘는 지금 자기장 가지 전류 들어가니까 아랫방향 힘 받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자기장 가지 올라오지 뒷방향의 힘을 받게 되고 얘는 자기장 가지 전류 내려오니까 앞에 방향의 힘을 받는 게 맞아. 그래서 내가 잘못 썼어. 오케이? 자, 그래서 나타나는 힘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또 CD에는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 힘의 방향 구하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뒤에 의해서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전동기를 이용한 얘 되게 많지, 그죠?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등에 많이 이용되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시험 대비 내용 정리가 끝났어요. 뭐 뭔데? 노란색이지? 노란색인가? 아이오딘 되게 노란색이 많은데. 질산은 용액하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반응해서 노란색 앙금이니까 노란색. 그 뒤쪽에 칸 채우기는 미리 다 해오세요. 내용 정리가 한번 또 나와, 그지? 내용 정리가 안 나오니? 문제니? 칸 채우기 내용 나오지? 스텝 1, 2, 3 해갖고. 그 칸 채우기는 미리 해갖고 오세요. 답만 체크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자, 질문 있는 사람. 야, 누가 수업 중에 그렇게 앉으래?